2017-2018 V리그가 개막식을 갖고 화려한 경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특별시 천안에서 2017-2018 V리그 개막전이 14일 오후 2시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년도 우승팀인 현대캐피탈과 준우승팀인 대한항공의 경기를 시작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전에는 수많은 배구 팬들이 몰려 대구 특별시 천안의 뜨거운 배구 열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며 경기 중간 치어리더 등의 공연과 포토제닉, 미디어 이벤트 등이 장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이번 대회의 완벽한 진행을 위해서 시는 현대캐피탈 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천안 유관순 체육관의 경기장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고 개막전 준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천안을 연고로 하는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챔피언 우승팀으로 올해도 외국인 선수 교체 및 신인 선수 영입 등 전력 강화를 통해 또다시 정상 탈환에 나설 예정입니다.